네, 맞아요. 청소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라면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죠. 이 지루하고 짜증나는 집안일을 쉽게 해치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정합시다. 솔직히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빨래를 3주 동안 미루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겨요, 비키. 자, 옷개기를 시작하죠. 이런, 비키, 셔츠 하나 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다가 한 크리스마스나 돼야 끝나겠어요. 우와, 새 신발이 도착했어. 와, 나이스 캐치. 아하, 잠깐만. 박스를 이용해서 옷을 접어보셨나요? 티셔츠를 판판하게 편 상자 위에 올려주세요. 옆을 안으로 접으세요. 다음은 아래를 접으세요. 위도 잊지 마세요. 너무 쉽죠? 이 요령이면 2배는 빨리 갤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다 됐어요. 그런데 빨래가 더 있는 걸 깜빡했네요. 소피아도 오늘 빨래를 하려나 봐요. 뭐야, 하나도 안 보이잖아. 어머나, 안 돼, 비누. 에고, 이걸 다 어떻게 치우죠? 이 종이 타올이면 될 거야. 그거 변기에 내릴 거예요, 소피아? 이런, 폭발 직전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머리를 쓰자. 이걸 어떻게 치우지? 변기가 속을 썩이거든 플라스틱 랩으로 변기를 꽁꽁 싸주세요. 빈틈없이 꼭꼭 싸주세요. 변기물을 내리면서 플라스틱 랩을 눌러서 진공 효과를 내주세요. 잠시 후에 플라스틱 랩을 떼어냅니다. 좋았어, 성공이야. 설마 그걸 얼굴에 대려는 건 아니죠, 에이미? 그거 최근에 세탁한 게 언제예요? 소피아, 조심해요! 에이미, 이게 뭐야? 미안해.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에이미처럼 물에 담긴 메이크업 스펀지에 비누를 넣어주세요. 다음, 물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만 돌려주세요. 1분이 지나면 꺼내주시고요. 다 식은 후에 스펀지를 꺼냅니다. 스펀지에 남아있는 여분의 물을 꼭 짜주세요. 물기 없이요. 깨끗한 메이크업 스펀지를 이용하면 피부 트러블도 막을 수 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얼른 빨래를 정리하려고 하나요? 이런, 침대 시트를 빤 걸 깜빡했어. 바구니에도 안 들어가. 여기서 접어야지. 혼자 시트를 접어본 적이 있다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모서리를 찾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야. 좋았어, 내가 너를 꼭 접고야 말겠어. 내 눈에만 그런가? 무슨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아. 엠, 내가 도와줄까? 시트를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음엔 이렇게 해봐. 좀 비켜줄래? 팔에 시트를 넓게 펼쳐봐. 손을 모아줘. 한 손을 감싸주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당겨줘. 봤지? 완벽한 사각형이 됐어. 손을 다시 모아주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 이제 시트의 모퉁이를 제대로 찾았으니까 평평하게 편 후에 이불처럼 접어주면 돼. 한 곳이 뭉치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주는 걸 잊지 마. 일단 이 단계가 되면 옆을 접어주면 직사각형이 돼. 이제 다 됐어. 완벽하게 접은 침대 시트. 자, 에밀리, 선물이야. 정말 예쁘게 잘 접었다. 참 잘했어, 올리비아. 이제 나머지 개는 것도 도와줘. 양말 한 짝을 잊어버린 적 있나요?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아하, 이불 사이에 들어갔구나. 짝을 찾았어. 이런, 이불 산사태. 잠깐, 저 옷더미가 방금 움직였나요? 오, 안 돼. 고양이가 아래 갇혔나 봐. 뭐야, 고양이가 아니라 소피아네. 아이쿠, 비닐배기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옷더미를 더 작게 만들고 싶으세요? 비닐백에 옷을 넣고 청소기를 대보세요. 우와, 효과 만점이야. 다 되면 비닐백이 줄어들어요. 작은 장소에 보관하기에 딱 좋죠. 바로 그거예요. 절반의 공간에 2배의 옷을 넣을 수 있어요. 잘했어요, 소피아. 여성들은 샤워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무슨 동물이 아니라 빠진 머리카락이에요. 으, 징그러, 뚫어뻥.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라나? 제발, 우와. 안 돼! 라나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거 찾냐? 미안, 실수였어. 잠깐, 생각이 떠올랐어. 이 요령을 위해서는 빨대와 가위가 필요해요. 빨대를 납작하게 만드세요. 다음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빨대 전체를 잘라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보세요. 더 잘 구부러져요. 빨대를 하수구에 넣고 당겨주면 머리카락이 나와요. 우와, 가발 만들어도 되겠어요. 아, 하수구가 뻥 뚫리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땅콩버터 범벅 리모컨에 아예 잼도 발라주세요. 아, 안 돼. 이거 심각한데? 여기 물티슈 어디 없나? 도움이 안 되는군. 이게 왜 여기 있지? 어쨌든 다행이야. 이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리모컨에 음식이 묻지 않게 하려면 플라스틱 랩을 직사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잘 싸주세요. 드라이기 더운 바람을 쏘이면 랩이 버튼에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손에 피자를 들고 있어도 소스 때문에 리모컨을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걱정 마. 봐, 잘 닦이잖아. 넷플릭스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쵸? 우와! 우와, 혼자 보기 아깝네. 꼭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 것 같아. 도움은 못 줄 망정, 올리비아. 이게 웬 난장판이야? 저건 뭐야? 돼지우리에 사는 것 같아, 올리비아. 야, 너 내 말 듣기나 하는 거야? 몰라, 잔소리 하지 마. 나 안 치울 거야. 피곤하단 말이야. 나도 치우기 싫어. 사실 그걸로 뭐 하려고, 엠? 이런 욕실 매트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실내용 슬리퍼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슬리퍼에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닥 청소용 슬리퍼가 완성됐어요. 이제 쓸어볼까요? 나 청소할 준비가 됐어. 네 슬리퍼도 만들었어. 청소도 그렇게 재미없는 일은 아니죠? 집안일과 운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춤을 추세요, 친구들. 좋았어. 이거 재밌는데? 이제 집안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지겠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오늘 청소는 충분합니다. 재미있는 NG 모음을 즐길 시간이에요. 이 게으른 청소 요령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서 즐거움을 나누세요. 잊지 말고 123 GO!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